근데 진짜 똑같이 생겼다고. 아, 그것도 닮은 분? 예. 네. 박정아 씨는 약간 진짜 인정을 하고 자기도 약간 즐기고 다닌다고 들었었어요. 어머. 아니 그럼요. 그 아이돌 스타 누구랑 만났다 그랬잖아요. 그 이제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. 네, 네. 그쪽에서는 뭐 연락 온 게 없어요? 아니 내가 조금 그러니까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저도 아까 딱 들었을 때 궁금했던 게 그 본인은 아니라고 치더라도 네. 그 아이돌 스타는 임수영 씨 닮은 여자랑 만나고 있었던 거네요. 그렇죠? 그렇죠. 그 아이돌 스타가 누군지 임수영 씨는 알 거 아니에요? 그 전 알죠. 오. 전 알죠. 아니, 근데 뭐. 근데 그러면은 그분한테 연락해서. 사귀셨는지 진짜 뭐 한번 만나볼래요? 진짜. 진짜 한번 만나볼래요? 그분한테 할 수도 있어. 아, 나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. 약간 얼굴이 보니까. 그러니까 그분이 텔레비전에 나올 때마다 임수영 씨는 쟤는 내가 연락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넘어가겠네. 또 그런 자신감이 있죠. 난 진짜니까. 그만 될 것 같은데. 아, 근데, 그러니까 근데 그 되게 난감한 때가 많아요. 그분 때문에. 네. 정말 외제차 타고 다니신대요. 그 여자분이요? 예, 비사 그 외제차 예. 타고 다니신대요. 아, 그 여자분이? 예. 그 버스? 비사 버스? 이게 아주 몹스레드비야. 몹스레드비야 이거. 감독님 화내시는 거 알 것 같아요. 야, 개그맨이었으면 뭘로 맞으면 돼? 와파파! 네. 와파파! 아세요? 네, 싸파, 싸파. 싸파, 싸파. 근데 그 사실 닮은 분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억울한 거예요. 자기는 그냥 자기 돈 갖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아이를 만나는 건데 저 임수영 짝퉁 정말 그 사람도 저기 하니까 그 사람도 억울한 거라고. 그렇죠. 이분은 뭐 사칭한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. 내가 임수영이야 이것도 아니고. 그러니까. 나 궁금한 게 본인이랑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. 근데 이거 경험하기 되게 힘든 거잖아요. 그 어때요 기분이? 본인이랑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. 아니 근데 되게 묘해요. 묘한데 그분이 약간 되게 봉사활동 많이 하시고 그냥 이렇게 다니셨으면 좋겠어요. 우리나라도 본인한테 보시라고. 좋아하잖아 갑자기. 안녕하세요 보풀개그님. 한 3년 동안 말씀 많이 듣고 계속 듣고 있어요. 잘 지내시죠? 그러니까 이제는 키스하시지 마시고 봉사활동 이런 거 많이 하시고 기부도 좀 하시고 네, 좀 이렇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키스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. 키스를 하지 말라고. 아, 그래서 저도 못하고 있는데 진짜 기부하고 봉사활동 다니는 사람들이 임수영이 이번에 어디에 봉사활동 아무한테도 얘기하라고 왔어 그럼 막 물어보면 그때는 네. 그러니까 저도 사실 막 연애도 하고 싶고 키스도 하고 싶은데 어디서 자꾸 막 그분은 그러신다는 얘기 들으니까 좀 부러워요 사실. 부럽기도 해요. 저 맨날 집에만 있는데. 정말 비슷하대요 정말로. 많이 비슷하다고. 정말 저희 매니저 오빠가 진짜 헷갈릴 정도면. 매니저가 헷갈릴 정도면. 엄마나 아빠한테 조용히 진짜 심각하게 한번 물어봐요. 한줄의 힘 시간입니다. 자, 한줄의 힘 하면은 우리가 기운을 좀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파파파를 한번 해주세요. 자, 한줄의 힘 시간입니다. 파파, 사파, 사파. 아니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저는 한 줄이 많아요. 살아온 횟수도 많고. 굳이 내가 살아오면서 딱 한 줄만 뽑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들이 많죠. 네네. 너무 힘이 들 때, 내 힘들다. 네. 그걸 거꾸로 해보니까 다들 힘내. 뭐 이런 말들. 뭐 이런 말들. 대부분이 옆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. 남의 시선이 너무 두려워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. 연예인들은 특히 많죠. 네네네. 그래서 그냥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아주 편하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먹고 싶은 게 있다든가 갑자기 새꼬시가 땡겨요. 아, 새꼬시. 아, 좋잖아요? 그럼 저는 3일을 안 넘겨요. 그러니까 그런 게 이건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행은 다리 떨릴 때 가지 말고 심장 떨릴 때 가라. 네. 오. 제 나이가 지금 쉬운 둘이니까. 그런데 이제 나 못지않게 어머니도 벌써 팔순이 되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어머니 모시고 호주를 갔는데 아우 힘들어 하세요. 어머니가. 확실히. 예, 그러면서 가셔서 예, 하시는 말씀이 야, 여행은 다리 떨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는 게 아니고 심장이 막 뛸 때 가는 거야. 너는 나처럼
이렇게 나이 먹어서 여행 다니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젊었을 때 더 심장 뛰고 이럴 때 여행이란 말만 들어도 막 심장이 뛸 때 더 많이 다니고 더 많이 누리고 경험해봐라. 어머니 때문에 그 어머니 에너지 때문에 나온 얘기죠 사실은. 근데 사실 우리가 젊었을 때는.